친구들 안녕! 친구들에게 선물 같은 리본을 꺼준 리본 언니예요. 커트 언니예요. 네, 커트 언니가 이제 머리를 커트해서 커트 언니가 됐어요. 저는 머리를 기를 거니까 리본 언니 할 거예요. 리본 언니! 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호,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지난주, 지난주부터 계속했죠? 네. 내가 퀴즈 낼게요. 우리 친구들도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맞아요. 12명이에요. 오늘 그 12명 중에서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언니가 짜란! 아,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적힌 공! 맞아요. 이 공을 언니가 또 커트 언니가 뽑아와 주세요. 자, 오늘은 제자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줄게요. 네. 커트 언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요한 하면요. 네. 요한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하트가 떠올라요. Listen to my heart. 맞아요.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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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많이 많이 해서 성경에서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성경책 중에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게다가 요한 계시록까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요. 그리고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교회를 돌보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좀 알겠나요?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 커트 언니! 그러면 오늘 뭐 하고 올까요, 우리? 맞다. 커트 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노는 것도 깜빡깜빡해요. 언니, 혹시 깜빡깜빡?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서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알록달록 하트 모자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을 상징하는 하트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은 짜잔! 셀로펀지! 오, 셀로펀지 친구들 알아요? 셀로펀지 이렇게 하면 빨간 말아. 자, 그리고 투명 시트지가 필요해요. 시트지. 마지막으로 검정색 종이. 장이도 필요해요. 네. 자, 우선 이 검정색 종이를요. 네. 이렇게 반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에 하트 모양. 우리 친구들 하트 모양 예쁘게 그리려면 여기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 그냥 자르세요. 언니는 자신 있어요. 오. 그러면 언니는 자신 있어요. 자, 이렇게 자르고 중요한 거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서 하트. 와우, 하트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시트지를 여기 검정색 종이 위에 붙일 거예요. 밑에서 검정색 종이 위에 짠! 하트 모양. 그리고 여기를 네. 셀로펀지를요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요? 네. 짠! 이렇게. 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쫑쫑쫑 잘라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네모 모양.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로펀지를 이제 여기 하트 위에 붙여줄 거예요. 저는 빨간색이 좋아요. 빨간색. 파란색도 붙여줄 거예요. 정렬의 빨간 하트. 오, 언니 마음이 파란 마음, 초록 마음, 노란 마음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하트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나 봐요. 그렇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할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해요. 네.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요한, 그분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전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언니. 짜잔. 와, 짠. 와, 예쁘다. 예뻐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요 하트 모양대로 이제 잘라줄게요. 네. 이거를요. 예쁘게 자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창문에 붙여두면요. 아, 정말 예뻐요. 그러면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고 우리한테 얼만큼 사랑을 전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할 수 있겠다. 와, 멋져요, 언니. 와, 예쁘다. 그죠? 네. 얘가 이제 얘를 이제 창문에 딱 붙이면. 어? 붙여볼까요? 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언니.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야기도 해보았고 또한 요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알록달록 이렇게 예쁜 하트도 만들어봤어요. 우리 커터니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알록달록 하트를 보면 이제 요한이 떠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마음에 이런 하트가 생겼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알록달록한 하트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시간도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알록달록 하트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즐겁고 재미난 일주일을 보내고 또 건강하고 씩씩하게 또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